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북포럼 374회 톡스 진행의 교육을 축제로 만드는 에듀크리에이터 이예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입춘이 지나고요. 이제 봄바람이 불어올 때가 다 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은 추우시죠? 신년의 목표로 세웠던 계획은 잘 진행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때쯤 되면은요, 한번 체크해 보고 싶으실 그런 시즌이고요. 이럴 때또 필요한 게 기록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기록에 관해서 강의해 주실 기록형 인간 이찬영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네, 발음이 어렵네요. 이찬영 선생님이세요. 네. 기록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기록의 목적은 뭘까요? 왜 기록을 할까요? 기록을 잘 해서 예쁘게 해서 모셔놓기 위한 기록이 아니고요. 뭔가 활용을 하고 삶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기록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찬현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는 기록이란 잘 활용을 하고 또 기록이 더 나아가서 내 삶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기록하는 법을 설명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찬현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는 기록으로 역사가 되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셔보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기록 관리 디자이너 이찬영이라고 합니다. 제 뒤에 너무 유명하신 분이 이렇게 메인으로 있으셔서 제가 좀 후광을 입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약간 좀 제가 실수를 해서 영상이 준비가 안된 관계로 그냥 육성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제 명함에 제그 핸드폰 번호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필요하신 분들 메시지를 주시면 제가 이메일이나 그 카톡이나 SNS 수단으로 텍스트 강의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보시면 좀더 유용할 것 같고요. 한 가지 좀 질문 좀 드릴게요. 오늘 어떤 수단으로든 기록 도구 지참하신 분, 뭐 컴퓨터라든지 펜이든 손좀 들어주시겠어요? 네. 오늘 이렇게 제가 다 거의 다 가져오셨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렇게 잘 소통이 될것 같아요. 준비가 다 되신 분들이 돼서.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회사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구글. 네, 구글. 또 하나 있죠. 페이스북. 예. 그 삼성이나 애플이 아니죠. 예.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맞습니다. 예, 박수. 아, 왜 그러냐면요. 물론 본사가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본사가 크게 있죠. 그런데 이 회사들 특징은 세계 각곳에 구글만 해도 13곳의 데이터 센터가 있다고 해요. 이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참 좋은데 엄청난 규모죠. 그죠? 예,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예요. 그 특징이 추운 곳에 있어요. 이제 서버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열을 식히기 위해서 추운 곳에 이렇게 비용 절감 때문에 있는데 이 회사들이 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사용자들의 데이터들을 축적하고 그리고 수집하고 거기서 각종 데이터들을 뽑아내기 위해서 그렇죠. 그것을 이제 요즘 많이 유행하는 언어로 데이터 큐레이션이라고도 하고요. 데이터 마이닝, 거기서 데이터 리터러시 뭐 그런 개념들이 이제 나오죠. 제가 이들이 이제 이 회사들이 가공하고 이제 하는 것들이 빅데이터라는 거거든요. 빅데이터는 뭐냐면 이것이 무서운 것이 인공지능과 연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약한 정도의 인공지능과 강한 인공지능이 있는데 약한 인공지능이 앞으로 한 2, 30년 내에 실현이 된다고 그래요. 몇 가지 예를 좀 같이 나눠 드리면 인공지능이 어떤 일을 하냐면 2015년 하반기에는 스카이프에 동시통역 프로그램이 장착된다고 그래요. 예.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는 이제 중국어를 전공하고 중국에도 오래 있다 왔는데, 뭐 언어를 배우지 못한 사람도 예, 스카이프로 통화를 할 때 한국말로 하면 중국에서는 중국어로 들리고 중국어로 하면 한국말로 들린다는 얘기죠. 예,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인도에는 그 전 세계에 콜센터가 밀집돼 있죠. 인도 사람들이 영어를 잘하니까. 그런데 콜센터가 인공지능과 연결되고 빅데이터와 연결되면은 동시에 300만 명의 통화를 처리를 한다고 그래요. 영어로요. 그런데 그 수준이 인도 사람들보다 낮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엄청난 또 일자리 이동이 예, 생기겠죠. 그런 상황이고요. 블룸버그라는 통신사는 작년부터 기업 관련 기사를 인공지능 컴퓨터가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AP도 올해부터 그렇게 시작한다고 하고요. 자, IBM에서는 특허 서비스를 특허 큐레이션을 하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어떤 특허를 컴퓨터에 집어넣으면 이제 관련 특허가 쫙 뜹니다. 거기까지는 특별할 게 없죠. 그런데 여기서 내 특허와 중복되지 않는 비의 다른 특허를 마이닝해서 내게 전달해 준다는 거예요. 특허를 비켜나갈 수 있는, 기존 특허를 비켜나갈 수 있는 특허 안을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서비스업 구조가 60-70%가 된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거기에 대다수를 차지하는 그 미생들이 이 인공지능 때문에 일자리를 잃어가는 시대가 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취업 어렵죠. 그리고 사회가 여러 가지 힘든데, 이제 희망하기를 경제가 좀 선순환되면, 좋아지면은 취업이 좀 잘 될까, 그리고 일자리가 좀 늘어날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게 경기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더 악화될 문제라는 거죠. 이렇게 일자리를 박탈당해야 되는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는 그렇다 치더라도요. 예, 앞으로 뭐 아직도 많이 남아있지만 우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자손들에게, 자식들에게 과연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교육을 시켜야 될 것인가 고민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전처럼 우리 시스템처럼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좋은 대기업 들어가고 세사 생활을 하는 것이 이제 그게 정답이 아닐 때가 올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정말 부모들이 우리가 고민하고 이런 문제들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제 눈치 채셨겠지만 예, 기록 관리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데 왜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 눈치 채셨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기록은 뭐 메모하고요, 그 다음에 스케줄 관리하고 그런 정도의 기록이 아니고요. 예, 그것을 포함해서 모든 기록물 관리가 다 포함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대외적으로 쓰는 여러 가지 보고서, 그리고 또 생성해내는 각종 데이터, 그러니까 사진 데이터도 가능하고요, 또 음성 데이터도 가능하고 동영상 데이터, 그다음에 좀 다양한 기록물, 손기록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형태의 그런 기록물들이 다 포괄된 것들이죠. 그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것들을 활용하냐에 따라서 예,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이것을 저는 나의 빅데이터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요. 그것을 관리해서 융합, 통섭해서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내는 것이 그 대기업들이, 정부가 그런 빅데이터를 통해서, 빅데이터를 통해서 개인들을 조종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인공지능이 우리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더 각박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김정은 박사님이 에디톨로지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책도 쓰고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에디톨로지라는 것은 편집하기라는 얘기고, 그것을 좀 더 넘어서 결국은 에디톨로지언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해서 제가 나름대로 만들어봤어요. 에디톨로지언이라는 그런 단어를요.
에디톨리전이 되어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그 콘텐츠가 예, 결국은 내 전문 분야의 어떤 이론이 되고 또 그것이 책으로도 연결되고 그래서 빅데이터가 컴퓨터가 할 수 없는 독특한 개인의 분야를 예, 내 노하우를 축적해가고 그런 것이 결국 이 앞으로의 전개되는 사회에 예, 내가 우위에 설 수 있는 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세계가 둘로 나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디지털 메모앱으로 나만의 빅데이터를 갖고 노는 에디톨로지언과 그렇지 않은 에디톨로지언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 예, 그렇게 시대가 사람이 그렇게 나눌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에디톨로지의 책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예전에는 많이 그리고 정확히 아는 사람이 지식인이었다. 남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지식을 외우고 있으면 천대 대접을 받았다. 그러나 세상이 바뀌었다. 이제 지식인은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검색하면 다 나오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지식인은 정보와 정보를 잘 엮어내는 사람이다 라고 김정은 박사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기존에 이미 에디톨리전이 있었죠. 없었던 개념이 아니라요. 제일 유명한 에디톨리전이 누구였죠? 스티브 잡스요. 네. 이 양반이 1968년도에 네. 마우스를 다른 사람이 만들었던 것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것을 라이센스를 구매해서 컴퓨터 혁명을 이루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MP3를 아이리버가 천하통이라고 했던 MP3 시장을 일거에 다 휘어잡았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애플이 처음 만든 게 아니죠. 1996년도에 노키아에서 처음 만들었어요. 그것을 예, 스티브 잡스가 편집 융합 통섭에서 아이폰을 만들면서 예, 세계를 바꿨죠. 그 사례가 바로 예, 에디톨리전의 사례라고 생각하고요. 그 스티브 잡스가 한 얘기 중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창의성은 존재하지 않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삶의 경험과 관점들을 하나의 선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예, 이 말이 그 말이죠. 네. 딱 에디톨로지의 편집 융합 통섭의 그 개념과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기록은 저평가된 거대한 습관이라고 생각하고요. 기록을 이제 할 때 활용에 초점을 두고 내가 꺼내 쓰는 것 그리고 내 현재를 세워가고 미래를 또 나를 키워가는 그러한 수단으로 기록을 사용했으면 좋겠고요. 그렇다 보면은 기록의 도구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기존의 기록 방법으로는 그런 역할을 하기가 힘든 것이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마치 데이터 센터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제때 꺼냈듯이 그렇게 내 기록이 융합되고 또 서로 짝이 맞춰져서 내가 필요한 검색어만 집어넣으면 일렬 정대로 기록이 줄을 설 수 있다면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록 관리가 단순히 기록을 어떻게 단순히 관리하는 것을 떠나서 시간관리와 자기관리와 학습관리, 지식관리, 비전관리, 인생관리에 다 연결되는 그런 개념이고요. 이것이 결국은 더 나아가서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당신만의 빅데이터를 가지고 노는 에디톨로지언이 되십시오. 당신은 당신 삶의 작가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록관리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차후에 제가 하는 공개 강좌나 그리고 또 세미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눌 기회가 있습니다. 같이 좀 더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여기 앞에 네. 나와주시겠어요? 예, 예.
너무 차분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요. 아주 숙연한 분위기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빅데이터에 맞서서 개인의 데이터를 잘 축적해서 통섭과 융합과 편집을 통해서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돕자라는 그런 내용이 골자였던 것 같은데 네네. 맞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네. 그러면 여러분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 혹시 질문을 한번 받아볼게요. 질문이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문서 작업을 하는데 문서 작업을 하고 난 이후에 저장을 하잖아요. 네. 역시 기록인데 저장을 하고 난 뒤에 저장된 위치를 찾기가 굉장히 힘이 들거든요. 네. 이게 어떤 수학적이거나 논리적인 사고하고 좀 관련이 있는 건지 그런 사람은 어떤 훈련을 통해서 좀 나아질 수 있을지 그게 궁금해요. 아, 이제 컴퓨터에 그게 이제 폴더 관리의 맹점인데요. 이래서 폴더 관리라는 개념은 여러분이 지금 다 컴퓨터에 하고 있는 그런 폴더 트리 구조의 관리 방법입니다. 이제 그 업무가 많아질수록 무한대로 확장되죠, 폴더가. 네. 그리고 어떤 데이터는 어떤 파일은 A에 집어넣어야 될지 B에 집어넣어야 될지 막 헷갈리죠. 네. 그래서 그렇다고 A에 B에 다 집어넣을 수는 없고. 저는 다 집어넣죠. 다 집어넣어요? 네. 예, 그럼 중복이 되는 거네요. 네, 컴퓨터 중복돼요. 용량도 중복이 되는 것이고. 그것도 한 방법인데 일반적으로는 고민하다가 A에 집어넣죠. 근데 나중에 찾을 때 B에서 찾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막 헷갈리고 그런 건데 이제 이런 방법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역시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린 클라우드 메모 앱, 그러니까 뭐 이제 원노트나 에버노트나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거기에는 어떤 기능이 있냐면 역시 폴더 구조로 관리를 할 수 있지만 태그를 달아서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태그란 개념은 이제 그 무작위로 되어 있던 내 파일들 그리고 정보들의 꼬리표를 달아놓는 건데 색인 나중에 기능이죠? 예, 예, 예. 네. 그 꼬리표를 검색어로 치면은 무작위로 폴더에 섞여 있던 내 자료들이 일렬로 네. 예, 쫙 검색이 되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검색을 해내는 방법인데.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고요. 일부 정리하고 잠깐 저희 방송은 끄고 저여저여 프로그램이 오프 모임에 있는 친구들이랑 같이 진행되고요. 2부 김태용 작가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휴식 시간 가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